과일 트렌드가 신맛을 싫어해요. 이건 너무 잘 열어서 냉해도 덜합니다. 골다공증이나 매일 두 개씩 드시면 정말 매력적인 누가 성공했다 해야지만이 저는 8년차 복숭아와 자두 농사를 짓는 나주 금천의 이춘기라 합니다. 주력이 젤리하트라는 자두입니다. 지능청 품종인데요. 모양은 하트 모양이고요. 식감이 젤리같이 쫀득쫀득하다 해서 젤리하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두 자체가 원래 새콤달콤하는데요. 젤리하트 자두라는 것은 신맛을 빼고 단맛만 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젤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지능청에서는 평균을 50g에서 60g을 잡고 있어요. 근데 올해 우리가 키워보니까 한 70에서 80g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가 한 55g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 가오는 60에서 7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70이 훨씬 낫죠. 근데 이제 70으로 키우려면은 많이 적과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요. 그러면은 일이 그만큼 양이 늘어나는 거죠. 원래 지능청에서 이거 품종을 개발할 때 한 입에 쏙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일 트렌드가 모든 게 지금 쏙가로 변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비로 인해서 수확을 거의 못했습니다. 올해가 실질적으로는 첫 해라고 봐야죠. 수확 기간은 한 일주일 보고요. 유통 기간은 15일간도 봅니다. 내가 식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드셔도 되고 조금 더 성숙해가지고 말랑거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보관했다가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여성들한테 일단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먹을수록 속이 빨갛잖아요. 항산화 성분이요. 칼슘이 많아서 뼈 건강에 굉장히 좋답니다. 골다공증이나 뭐 갱년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실 때 자두를 매일 두 개씩 드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요 피자두가 있는데 피자두를 말려서 팔아본 것도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변비도 해결되지만 골다공증 때문에 드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지만 말려서 좀 팔아봤습니다.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땡기는 맛이에요. 저희가 피자두도 있고 도담도 있고 취도 있습니다. 네, 그런 자두는 나무에서 바로 따서 먹으면 신맛부터 먼저 느껴지지만 이 젤리하트는 나무에서 따서 바로 드셔도 신맛이 없고 단맛부터 나옵니다. 숙성이 되면 더 단맛이 생깁니다. 불옥수가 더 올라가죠. 기존의 자두나무는 피해가 많아요. 냉해 피해라든가 충이라든가 이런데 이 젤리하트는 나무 자체가 튼튼해서 그런지 충도 덜 있고요. 냉해도 덜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자두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익을 때쯤 되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새해가 이렇게 찍어버리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1000평 정도 됩니다. 130그루 정도 되고요. 한 3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넛대 백화점 오고 넛대 마트 오고 납품이 들어가고요. 피자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이 다 돼 있고요. 맛있기로는 젤리하트가 가장 맛있죠. 자두도 이렇게 달 수가 있구나. 신맛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시중에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능청하고 교류를 많이 해야 되고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려워요. 보급이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농민들이 누가 성공했다 해야지만이 재배를 합니다. 이건 너무 잘 열어서 탈이에요. 나무가 어렸을 때는 열과 현상이 발생해요. 2년째 열과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고민을 했는데 나무가 어려서 그런데요. 갈수록 열과 현상이 없어진다고 안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MZ세대들은 신맛을 싫어해요. 무조건 단맛을 좋아해요. 기호에 맞겠다 싶어서 생각합니다. 우리 농장은 신품종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먹기 어려운 과일들이 좀 있어요.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저는 젤리하트를 더 널리 알리고 싶은 계획입니다.